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1년까지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이천에서 문경까지 94.8km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4일 이천에서 충주까지 53.9km 구간인 1단계 공사 기공식을 충주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오는 2019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철도가 완공되면 이천에서 충주까지 29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